심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쭉 이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을 한 후에 자신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소외되었던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물길로 온 시간도 사람들이 자는 시간, 오침 시간을 이용해서 왔던 것인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4장 27절부터 32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여인은 원래가 그 마을에서는 소외되었던 여인입니다. 늘 수치심 속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마음이 열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변화되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3절부터 3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구원을 두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주 영혼구원에 대한 시급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 말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4장 39절부터 42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또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한 여인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이 여인은 처음에 물길로 왔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어 가면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나중에는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사회적 변화와 전체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혹은 그가 맺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